짜잔. 사탕에 여기 선녀 인형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주역에 와있는데요. 여기에 산리오 잡화점이 있대요. 완전 산리오. 여기 겉만 봐도 막 푸르미, 마이멜론이, 헬로키트, 시나몬이 쫙 돼있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 와 이렇게 산리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것들이 포스터가 다 붙어있어요. 이쪽에도 포차코도 보이죠? 귀여워. 이 안에 진짜 재밌는 게 많다고 하니까 들어가 봅시다. 산리오 랜덤 뽑기도 있네? 산리오 키링 랜덤 뽑기 2,000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자. 오자마자 한번 이런 거는 해줘요, 인지상님. 이거가 있어요. 빵이 나오면?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크롬이로 가보겠습니다. 크롬인데 왠지 크롬이가 나를 보고 반겨주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저 골랐습니다. 이 크롬이. 과연? 핑크 크롬이다는데. 얘 한번 더 볼게요. 제발 빵. 빵. 빵인가? 헬로키티가 나왔네. 헬로키티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컵이 막 뮤치컵도 있고 다양한 컵이 있어요. 뭐야 이거? 큐레브? 폼폼프린 컵도 있고. 너무 귀엽다 이거. 근데 산리오를 좋아한다면. 그리고 뮤츠도 있어요. 세상에, 뮤치컵이라니. 짱구 젓가락. 여기 보면은 시나모로로 인형이랑 치커랑 크롬이랑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는 포켓몬도 하는 거야. 갸라도스 부채잖아. 갸라도스 부채가 필요하면 여기. 시나모로 여기. 이거 완전 인기 많겠다. 짜란. 이거 되게 좋아하겠다. 시나모로 생일 케이크. 이런 생일 케이크 집에 있는데. 포차코 동동도 있어. 크롬이 대빵이냐. 크롬이 대빵. 그리고 엄청 다양한 여기 생일 인형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귀여워. 후크고린드도 이렇게 마이 멜로디야. 이거 그거다, 부채. 접이식 부채다. 너무 더우면 이거 괜찮은데요? 나 지금 너무 덥거든? 시나몬 부채 같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시나몬 하나 겟. 반지도 있어. 개오리 반지야. 마치 아까 했던 삐딱고리가 생각나. 도장. 도장도 있고, 이거는 했던 거. 하트 시크릿 배지. 이런 게 다양한 게 엄청 많아요. 우와, 쩐다. 내가 만약에 작았으면은 이걸 입었을 텐데 말이죠. 이거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크롬이 잠옷이야.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 사탕에 폼폼프린 롤리팝이 있어요. 이거 한번 사보겠다, 이거. 반복 지원? 카드도 있다는데? 이거 어때요? 해볼까요? 우와. 헤어롤. 우와. 지갑. 크롬이 지갑도 있고. 이게 뭘까? 이게 크로스백. 이거 시나모를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겠어. 미니 산리오 크로스백도 있고. 되게 귀여운 거 엄청 많아요. 이거는 연필꽂이다. 한정판 산리오. 비싸게? 되게 비싸게? 근데 한정판이래.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산리오 랜덤 볼펜인데, 얘도 랜덤이니까 궁금하니까 얘를 한번 뽑아가지고. 우와, 이거는 우리 구독자 친구들이 진짜 좋아할. 세상에, 귀여운 여자 시나모를이야. 이거 완전 내 취향. 너무 귀엽다. 이거 게. 게다가 산리오 선풍기 펜도 있어. 우와. 우와, 선풍기 볼펜. 이거 아까 그 뽑기 잘했으면은 이거 뽑는 거였는데 못 뽑았어. 귀엽다 얘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우개가. 산리오 지우개가 있어요. 크롬이 지우개하고 폼폼프린이도 있고. 얘 이거 갖고 싶다. 갖고 싶은 거 찾았어. 이거 입실에는 아프다 깔아놓고 싶다. 근데 이거 깔아놓으면은 우리 집 친구들 싫어할 것 같아. 가방도 엄청 귀여워. 와, 저거 진짜 귀엽다. 잠깐, 이거 뭐야? 시계인데 시나모로 시계 될까요? 너무 귀여워. 세상에, 완전 귀엽다. 이것도 진짜 귀여워. 이거 완전. 이거 뭐야? 머리끈인가 봐. 이건 귀엽다. 이거 하나 개탈까요? 이거 하나 가져가요. 목욕하는 시나모롤. 이거 너무 귀엽다. 크롬이보다는 얘가 너무 귀여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완전 사랑스럽게. 이게 찰칵찰칵 불이 나나 봐. 여기 안에 뭐 볼 수 있나 봐. 이 안에 여기 그림이 보이거든요. 시나모롤 그림.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면 시나모롤이 있고 이렇게 본다는. 귀여워. 시나모롤 엄청 귀여운데? 이거 보여주겠다. 이거 로블록스에서 누가 이거 메고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이거 봤는데 너무 귀엽다. 진짜 짱 귀여워. 헐. 완전 귀여워. 이것도 로블록스에서 봤어. 와, 귀엽다. 완전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에도 있는데요. 짜잔. 이런 것도. 마이멜로도 있고. 이거는 애니한 TV 찍을 때 할까?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 나쁘지 않아. 겟. 이거는 아트박스에서 봤던 거고. 나 이게 사실은 포켓몬인 줄 알았어. 이게 몬스터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게 뭔가 이렇게 도장처럼 굴리는 그런 편인가 봐. 마이멜로디. 치카. 이렇게 샤프들이 나란히 따라다닥 이렇게 있다는. 이거 귀엽다. 이거 하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산이다. 대박이야. 우산. 그런 우산이야. 완전 귀엽다. 완전 갖고 싶다. 선풍기. 팔찌 선풍기인데? 야, 팔찌 선풍기야 이거. 이렇게 계속 손을 움직여줘야 시원한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시나모롤도 있다는 거. 여기는 크롬이보다 시나모롤이 훨씬 예뻐요. 마이멜로도 귀엽긴 하구나. 완전 짱 귀엽다. 귀엽.
완전 찐팬이라면 이거 정도는 갖고 싶지 않을까. 완전 밑에 필통도 진짜 많고 동전 지갑 이렇게 있고 마멜이 개성기잖아. 이거 갖고 싶다. 이거 피카츄 선글라스다. 피카츄 선글라스 쓰고 싶어? 아 고민하고 있어? 야, 아닌 것도 있어. 그냥 일반 선글라스도 있다. 자 이러고 있고 저금통인데 이거 뭐야? 쿵이야. 이거 저금통인데 와 꾸미는 저금통이네. 이거 칭찬 도장도 있다. 이거 블럭 스탬프 뭐 이런 것도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시나몬으로 신발 보셨습니까? 와 신발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엽다. 마멜이 슬리퍼도 있어. 완전 귀엽죠? 이거 아주 딱 좋은 것 같아요. 담아가기에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쿠르미도 있거든요? 근데 여름이라 그런지 이게 제일 무난하니 전 이게 예쁩니다. 제가 갖고 싶은 건 다 샀으니까 가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갔다 왔습니다. 진짜 더워요. 한번 보세요. 와, 진짜 풍경 끝내주죠.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짜자잔. 바로 포장고 젓가락이에요. 얘 너무 갖고 싶어서 샀고 그다음에 이것도 샀어요. 짜잔. 주걱. 이게 미키마우스 주걱인데 이게 디즈니랜드가 일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샀습니다. 스마일. 젓가락, 반반 유치원, 랜덤 키링, 게다가 캐릭터 카드 3장까지. 짜잔. 캡틴 피들스가 나왔는데 이 뭐야, 이 혓바닥이 안 붙어있어가지고 이거 좀 약 퀄리티 떨어지나 좀 별로야. 두 번째는 이 더운 날씨에 어울리는 우리 시나모롤 부채. 엄청 특이해.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거를. 우와! 와, 이 부채 이거 은근 실용성 대박이에요. 와, 시원해. 시나모롤. 만약에 집어넣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돌려가지고 진짜 실용성 짱이야. 이거 진짜 잘 썼다. 얘를 여기다가 다시 넣고 다니면 된다는 포착코 랜덤 펜입니다. 얘가 되게 인기가 많아서 아예 없었어요. 딱 하나 남은 거 제가 가지고 왔는데 나와라! 뭐지? 아 굉장히 독특해요. 포착코가 이렇게 있고 연두색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카키색? 오 펜도 느낌 좋아. 완전 잉크. 완전 잉크펜. 아까 제대로 못 보여드려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제가 달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바로 이 가방에 이렇게 장식을 하려고. 근데 잘 어울려. 어때요? 딱이야. 너무 예쁜데? 산리오 랜덤 펜. 아 마멜이! 마멜이가 이렇게 회전목마 타고 있는 그런 펜이 나왔어요. 머리끈이죠. 짜잔. 지금 제가 머리끈을 검정색을 했는데 얘를 빼고 짠!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모자 안 쓰면 안 돼. 얼굴이 난리 나요. 핑거 롤리팝인데 이거 좀 신기해가지고 이게 뭐지 해서 샀는데 대박. 사탕이었어. 퐁퐁 뿌린 이 사탕. 레몬맛이에요. 이렇게 퐁퐁 뿌리는. 아 너무 덥고 배고파 이럴 때 먹을 수 있다. 대망의 마지막 피규어입니다. 얘가 제일 비쌌어요. 얘 25,000원. 그런데 얘가 완전 신제품이고 완전 신기한 피규어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것 중에 6종 중에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거는 시나몬 아니면 퐁퐁 뿌린. 일단 카드는 시나몬이 나왔어요. 과연 이 안에. 근데 되게 커요. 탱탱탱탱. 대박. 딱 제가 원하는 시나몬이 나왔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인형 뽑기 하는 것처럼 생겼는데 얘랑 얘랑 먼저 연결을 해준 다음에 꽂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꽂아주면은 짜잔 이렇게 넣는 거 완성. 그런 다음에 여기 올려주면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얘가 바로 인형 뽑기 하는 시나몬입니다. 완전 귀엽죠. 얘 25,000원에 한정판이었대요. 완전 예쁘다 시나몬. 자 오늘은 제가 경주 여행을 와서 황리단길에 있는 다양한 산리오 소품샵에 가서 여러 가지를 사왔는데요. 갖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중에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 이 가방은 너무 실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여행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